개소리가 왜 그래? 아, 우리 준비 제일 좋아하는 거. 걔 두 마리 먹신 소리를 막 싸우는 거. 그거 해줘. 아니, 뭐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죠. 날 뭘로 고발할 겁니까? 미성년자하고 관련된 범죄는 무조건 중범죄인 거 아시죠? 들어가요. 대박에 대해 얼만큼 아세요? 알만큼 알죠?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버 키웠는데 중학교 2학년이지만 하는 짓은 완전 초등 수준. 성적은 꼴찌에서 왔다 갔다. 말귀 못 알아먹고 터무니없이 긍정적이고 말썽꾸러기 애물단지에. 그런 건 말고요. 첫째, 대박인 지금 질풍노도의 한가운데 있어요. 유혹에 악하고 열정에 막무가내인 시기.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중2라잖아요? 붕 떠서 저러는데 강제로 학교만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둘째, 그래도 학교는! 그렇게 대박이가 걱정된다면 상처되는 말 하지 마세요. 상처되는 말 안 했어요. 넌 대체 누굴 닮아 그 모양 그 꼴이야? 아니, 누구처럼 공부를 잘하나? 말을 잘 듣나? 아, 대체 커서 뭐 하달라 그래? 짝수가 노랗다니까. 대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대박이가 꿈이 없어요. 없어요? 없대요? 특히 대박이 많은 나이에 꿈이 없다는 건 오아시스 없는 사막보다 삭막하죠. 그건 그렇죠. 긴 인생 살면서 학교 며칠 안 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. 대박이가 자기 꿈을 찾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가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어른인 우리가 할 일이죠. 자, 들어갑시다. 죄 졌다면 벌 받아야죠. 죄 안 졌네요. 근데 집합이에요. 수박이, 호박이, 광박이, 해박이,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? 누나가 넷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대박이 학교 때려친 것도 몰라? 대박이 학교 때려쳤대요? 언제요? 왜요? 하나밖에 없는 막내야. 니들이 누나로서 한 게 뭐 있어? 이 양반, 당신이 대박이하고 교감이잖아. 애가 잘 타는 줄도 모르고 뭐했대? 내가 못 살아 진짜. 왜 우리 집 새끼들은 툭 하면 뭘 때려줘. 아유야, 빨리 안 와? 오대 전쟁이라든 안 떠먼 일이네. 대박이 학교 때려쳤대 엄마. 뭐이? 학교를 와 때려쳐? 어? 모르니까 이 난리지. 어? 아따 뭔 일이다요? 전화통이 불나고 쏘이. 야야야, 너 뭐 하는 거? 너 애들 보자고 이제 입질 닥치라. 이유가 뭐야? 이유 같은 거 없단께요. 학교 때려친 게 뭐 볼 거라고. 얘 말투가 왜 이래? 인생 뭐 있다요. 자자, 남의 일 열불내지 말고 각자 볼일 보시란께요. 불도저 밀사람 밀고 불쌍해 팔사람 파고 여시 같은 마누라랑 토끼인 같은 새끼들 데리고 오래오래 살려면 안전히 재린께 안전 확실하게 쓰시고 한 바가지라도 덮으란께요.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꼬질르고 중학교 2학년 건들면 터진 게 살살 다르고. 에? 아따 내일 또 보더라고. 뭘?